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격펑입니다. 자, 5강 example 2 들어가겠습니다. 자, figur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figures의 뜻은 등장인물. 자, 등장인물인데 in fairy tales. 자, fairy tale 동화. 만화책 제목이죠. 자, 그러면 자, 등장인물인데 만화책이란다. 동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복수 are. 자, not ambivalent. 양면적. 자, 양면적이란 말은 뭐 이율배반적,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휙휙 바뀐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양면적이지 않고 또 not good, 좀 좋거나 bad, 아, 나쁘지 않은데. 자, all the same time은 동시에 좋거나 나쁘지 않고 한 개만 한단 말이에요. 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자, are in reality. 자, 그러면 현실에서도 양면적이지 않다. 그래서 are 여기서는 not이에요. not. 자, ambivalent 정도 생략구조라고 봅니다. 자, 현실에서도 양면적이지 않다. 자, person 사람이란 것은 자, either good or bad 좋거나 나쁘지도 않아. 자, nothing in between.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지는 않아. 그럼 실제 사람은 어때요? 양면적이란 말이죠. 완전히 좋거나 나쁘지 않고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맞죠 이거? 아, 잘못 봤네 이거. 자, 그게 아니고서 person이 여기서 말하는 게 동화 속 사람. 앞에 자는 나라던 게 이게 현실적인 거고. 자, 여기서 a person이 말하는 건 사실상 동화 속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해석상 잠깐 헷갈렸는데. 자, a person이 동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좋거나 혹은 나빠. 그리고 중간은 없어. 현실은 아닌데 이 뜻이요. 자, one brother 하나의 형은 stupid 멍청하고, 자, the other 나머지 하나 할 때 더 붙죠. 계속 이렇게 갑니다. clever 영리, 다른 형제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자, 똑같이 one sister 한 자매는 industrious는 산업적이라고 하면은 근면한 이란 뜻이고, 근면한. 그리고 the other 또 나머지 하나는 lazy 게으른.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is beautiful 아름답고, the others 나머지 애들은 ugly 못생긴. 자, 그 다음 one parents 하나의 부모는 모두 좋고, the other 나머지 부모는 evil 악. 악이니까 나쁜 뜻이죠. 자, 그 다음 presenting the contrasting character까지 전체가 묶여왔고 동명사가 또 주어가 됐습니다. 자, present는 우리 선물을 제시하다 주다의 뜻이죠. 제시하는데, 자, contrasting 이게 답인데 대조적인. 그래서 방금 전에 나왔던 one, the other 구조로 해서 계속 반 지금 대조를 해줬죠. 대조적인 캐릭터들을 제시하는 것은 동명사 permits 해줘요. 허락 해주는데 허락 해주죠. 자, 좀 수고적으로 보자면 permit A to B라고 봐줘도 됩니다. A가 B하도록 허락해줘.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써요. 자, comprehend는 이해하도록 허락해줘. 아이들이 자, easily 하게 뭐하도록 comprehend 이해하도록. 자, moral the difference 차이인데, 자, between two 이 두 가지 등장인물의 차이를. 자, 그 다음 위치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보호로 and is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is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등장인물 구별. 자, 이러한 등장인물의 구별은 자, he는 아이가 could not이에요. not 조동사 동사원형 할 수 없는데, 자, as readily, as readily는 쉽게, 원래 기꺼이란 뜻이지만 뭐뭐만큼 쉽게는 이렇게 뜻이, 아, as가 그만큼 쉽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어법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데, 자, what이 갑자기 동사가 앞에 나왔어요. 그래도 figure 동사죠. 도치됐죠. 그럼 뭐야? 우리 if죠. 생략구죠 이거. 자, 만약에 figures 인물인데, 자, 드론은 또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어떤 인물들이냐면 draw more true to life. 정말 실제 삶과 같이 그려진 인물들이 만약에. 자, 그 다음 with all the complexity 모든 복잡성과 함께. 성격 개판인 건 뭐 이중적 성격, 삼중적 성격, 십이중적 성격 같은 거 다 복잡성과 함께. 자, 그 다음 that character's real life는 대시 말하는 건 복합성이에요. 이러한 복합성은
특징인데 실제 삶의 사람들의 특징인. 자, 한번 다시. 자, 아이들이 쉽게 현실 구분을 못해요. 기꺼이 쉽게. 만약에 이 인물들이 드론 그려진다면은. 아니네. 그래서 과거분사로 쓴 게 아니고 동사로 썼네요. 이프절에서 죄송합니다. 자, 만약에 그려진다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프 생략구조 동사 수동으로 썼어요. 이렇게 과거분사로. 자, 더 현실과 같이 삶에. 자, 위드 모아 모든 복합성과 함께 그려진다면은 이 복합성이란 것이 일반 사람의 실제 삶의 특징인.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게 뭐지? 이해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문장 완전 좋아하죠. 이거 누가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죠. 왜? 점수 날려먹게 하려고. 그래서 쭉 가시하고 여기까지 어법 굉장히 꼬여있는 문장 또 쭉 가시하고 여기 이까지 또 쭉 가시하고 또 이까지. 와, 길다. 자, 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이 문장이 시험 문제 굉장히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또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ambiguities. ambiguity는 애매모호함. 자, 애매모호함은 주어요. 자, must wait, 기다려줘야 돼. 자, 애매모호함이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겠죠. 이해할 때까지. 자, until 나오겠죠. 자, until 상대적, 자, relatively 상대적으로 firm personality, 확고한 성격. 자, 확고한 성격이 주어요. until에 지금. 자, until 언제까지? 상대적으로 확고한 성격이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써 설립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완료의 용법이죠. 완료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라. 아직까지 준비 안 됐다. 자, on the basis of는 근거로서. 큰거 아니고 근거. 자, 근거인데 뭐에? positive는 긍정적인. 자, identify는 ID죠. 구별. 구별. 똑똑하네, 얘. 또 구별이나 혹은 확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구별하거나 확인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until 이 뜻이죠.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I는, 자, has 가지게 되는데, 뭐를, 목적어, 근거를, 기반을 가지게 돼. 기반을 가지면 안 돼요. 기반을 가져야지. 자, for 전체 스타디에 명사 들어가죠. for understanding, 이해를 위한. 자, that 해석은 이 이해는, 자, there are great differences가 있다는 거예요.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로 썼죠. 뒤에 복수명사 great differences에 s 들어가고, 자, differences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빈칸 느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between people, 사람들이 결국에 나이 먹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자, then 또 that 이렇게 썼습니다. 자, understanding이 있는데 that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자, that 여기가 들어가는 게 어법으로 보시면 여기 understanding에 대한 설명이 1번 that이라는 이해, 그 다음 2번 that이라는 이해. 첫 번째 이 기반을 구조로 해갖고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또 이해가 있는데 therefore 삽입절이고요. 자, 그러므로 자, 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죠. 한 사람은 has to make 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선택을. 자, about who 의주동으로 가겠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 갈 수 있나요? 뭐 다 가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 다시 대어플부터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has to 동사 원형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을, 자, about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써야 되니까 who, want 또 일반적 한 사람이 want to be 목적어 되기 원하는지를, 내가 누가 될지를 나중에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this basic decision, 이런 기초적 선택. 자, 선택은, 자, on each 전치사 위치죠. 이것도 어법 주의하시고, 그리고 on each. 자, on each는 where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곳에서. 자, all later personality. 자, 모든 later personality가 터의 디벨로먼트까지 가네요. 후반 성격. 자, 삶의 후반에 있어서의 성격의 개발. 자, 개발이, 자, will built,
자, 윌 조동사, 또 동사 원형, 만들어지게 될 것이긴. 자, 여기까지가 또 삽입절로 이렇게 묻고, 실제 주어는 this basic decision이 주어예요. 자, 이런 기초적인 선택은 그곳에 후반의 성격이 개발되어야 될 이런 결정은 is 동사 또 수동으로 썼죠. 자, facilitated 잘 나오는 단어죠. 촉발 되어진다. 촉발이야. 촉발되어진다. 촉발되어진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자, 여기서는 또 의역해갖고 강화 되어진다라고 의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반을 만든 다음에 강화되어진대. by 자, polarization 요것도 빈칸 느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빈칸 문제 요약문으로 polarization 양극화. 우리가 폴라베어가 북극곰이죠. 그래서 폴라가 극이란 뜻이고 극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로 성격이 나뉜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양극화인데 of a fairy tale 이 동화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서 초기에 뭐다? 초기에 good and bad. 요거를 인지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다시 지 스스로의 결정을 만들 수 있는 뭐다? 초기에 베이스가 된단 말이죠. 근거가 되는 게 뭐다? 동화의 양극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들 보면은 천사 혹은 악마 이런 식으로 성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장난하나? 이 현실은 시궁창인데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기반을 형성한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하자. 저 이러한 소재를 PK 씨가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 속 인물의 양극화가 아이 인지 능력에 주는 도움.